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해마다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태백산맥 아리랑, 또 한강, 또 최근에 천년의 질문 비롯해서 정말 대작을 많이 쓰신 분이시고, 우리 현대사를 규정지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고 예술적인 작품을 써오신 분이십니다. 조정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앉으실까요? 먼저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리워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나 석가모니처럼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혀서 그분을 한없이 그리워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5월 달에 10주기 추도식 때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라이브로 지금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멀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십니다. 저희 또 알릴로에 올릴 거기 때문에 현장에도 안 계셨고 생방송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밤에 또 내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봉하마을 뭐 많이 와보셨어요? 제가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떠나신 그날 아침에 왔고, 그리고 49제를 모실 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이시네요. 예. 10년 만이시네. 예. 어떠세요? 지금 그때하고 마을이 많이 좀 느낌이 달라졌죠? 그때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벌하고 쓸쓸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희주기를 추모하고 그리워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예. 함께 살아있는 의미를 느낍니다. 예, 저도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저기 부엉이 바위가 바로 보이잖아요. 예. 이제는 눈물 없이도 저 바위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울기를 대통령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씩씩한 얼굴로 힘있는 동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대통령님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셔요? 제가 7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가지 일화가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종로에서 가판상을 하는 상인의 회장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서 태백산맥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진역 사는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시간이 지루하니까 잘 가죠, 시간은. 그분이 저를 존경에 맞지 않아서 엉뚱한 일을 저질러 나섰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죠. 무슨 미친 짓이냐, 이게. 이 명구스럽고 체면 안 쓰고 젊은이들 말대로 쪽팔리는 짓 하지 마라. 근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 유서 깊은 파고다 공원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기사가 크게 나왔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쑥스러운 짓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사 진행한 비용을 6명인가 국회의원들에게 10만 원씩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 돈 얼마일까요? 몇백만 원 되겠죠. 예.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께서 조정래를 만난 일이 없는데 노벨상 수상자로 알아보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제 유 위원장이 딱 한마디를 어울리는 말을 찾아내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이 대목에서 딱 두 사람한테 함께 어울리는 말. 민망하네요.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 아,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아, 이거 젊은이들은 이 자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셀프 홍보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오늘 새삼 느낍니다. 아, 이제 이걸로 좀 몸풀이는 되셨죠? 예, 예. 예. 이제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봉화대담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라진 지 반세기가 남은 남과 북이 어떻게 다시 마음을 모으고 화해하고 손잡고 함께 번영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가적 자존과 자주성을 키워나갈 것인가. 셋째, 어떻게 해서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뭐 하나하나가 다 긴 시간의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예.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 조정래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런 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요. 저도 요새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취임 3년 정도가 됐어요. 이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우리 선생님은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아부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언하셨어요. 노벨 평화상은 당신이 받아라.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으면 된다. 아,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핵 문제가 있은 이후 25년에 걸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잖아요. 클린턴은 바람만 피웠고 부시는 멍청한 짓만 했고 오바마는 전략적 모호성만 발휘했고 이렇게 적절히 나서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단 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결실을 빨리 믿어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남자로서 넘버원 매력 트럼프. 예. 아, 이거 꼭 영어 잘하시는 분 이 화면 캡처하거나 짤 만들어서요. 영어 자막을 붙여서 백악관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급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예. 미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파주에서 온 6학년 양유성 어린이, 예, 묘역앞 안내소로, 이 지금 양유성 어린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소식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양유성 어린이가 부모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예, 양유성 어린이 들으면 묘역앞 안내소로 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묘역 앞에 안내소 있어요. 양유성 어린이 그리 가시고요. 혹시 양유성 어린이가 거기 있다면 그 보호자분이 빨리 안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예, 긴급한 안내 말씀드렸고요.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덕담을 크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사방 불지르고 다니는 분이 전 세계에 꼭 한반도에서는 불 끌려고 그러시는 게 좀 이거 왜 이러시나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 들고 한편으로는 북한 핵이 상당히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
이런 걸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경위야 어쨌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 네. 주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굉장히 고맙다고 네. 저는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연말 안에 어떻게 좀 거래가 성립될까요? 아, 소설가는 되지 않는 일을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던 2004년에 서울신문에 1년 동안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칼럼을 평균 9매 쓰는 건데 두 배로 늘려서 쓰게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전면에 다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남북한 두 정상에게 바란다. 머리 좋다. 그걸 다 외우다니. 그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의 체제가 침해받지 않고 위험을 느끼는 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해안에 10개, 동해안에 10개, 그렇게 20개를 더 만들자. 그러면 그것이 탄탄한 통일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 그랬더니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그냥 원자폭탄을 팡팡 실험해버리고 나니까 다 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핵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우리의 통일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한 걸 무릅쓰고 또 민족의 문제이니까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과오를 범치 마시고 지금 두 번,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느 장소를 정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럴 필요 없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인이 모이는 장소가 유엔에 있습니다. 어디죠? 유엔 총회. 그 유엔 총회 총회장을 회담 장소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도 안 들고 선택도 좋고 이때 박수 안 친 사람들은 바보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를 못 믿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못 믿습니다. 그 서명한 것을 보장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90 몇 개인가 200한 개인가 하는 모든 국가가 그 비핵화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 서명을 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괄 타결 모든 걸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동계올림픽 때 입증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키팀, 단일팀 만들어서 1점 넣으면서 우리 환호했잖아요. 그렇게 마음만 있고 진정성만 있으면은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상대를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일괄 타결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재밌어요. 저거 오셨네. 네. 예. 기억력이 아물아물해. 제 나이가 지금 77살이에요. 유엔 총회장에다가 10개의 탁자를 만듭니다. 사인할 탁자를.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하는 서명하는 탁자 하나. 두 번째, 거기에 따른 평화협정을 조인하는 책상 하나. 세 번째, 상호 영구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탁상 하나. 네 번째, 완전 비핵화를 선언하는 서명 탁자 하나. 다섯 번째, 그 비핵화를 보증하기 위하여 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한다는 탁자 하나. 그 다음 여섯 번째 NPT를 탈퇴했습니다.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서명사상. 그 다음 일곱 번째 북미 수교. 그 다음 여덟 번째 대사관 동시에 개설. 그 다음에 대북 경제 보상. 원자폭탄을 만드느라고 돈 들어갔잖아요. 그거 보상해줘야죠. 누가 하나, 그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도 돈 많고 미국도 많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미국이 안 지켰잖아요. 중요 준다고 해놓고. 열 번째. 민간 투자 개방.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남북 공동 번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게 선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통전부 동무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서 이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에 종사하는 동무들에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 보니까 미국하고 이야기가 잘 될 때는 뭐 우리하고도 잘 하다가 미국하고 뭐가 꼬이면 우리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통전부 동무들이랑 외무부 일꾼들이랑 그 선전 일꾼들 그 언어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해요. 그렇게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그렇게 해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정부 당국자나 또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나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로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보통 국가가 되려면 그 국가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 이것이 매우 공식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 늘 하고 있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혹시 통전부 동무들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고려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는데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전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8.15 때 국토가 분단되었고 양쪽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가 분단되었고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는데요. 풀려면 좀 거꾸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민족 분단부터 정서적으로 넘어서야죠. 우리가 그래야 그 다음에 국가의 통합이나 국토의 통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북한이 1950년에 전쟁 벌인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잖아요. 감정이 있죠? 있죠. 예,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사실 좀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역사, 큰 우리의 역사를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뭔가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정치, 경제, 사회학에 통달한 이 이상의 생각과 소설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 사회학자들이 이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문제점과 갈등은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해결하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그때까지 거쳐온 세월만큼의 세월을 또 거쳐야 한다. 우리는 분단 70년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서 북한 인민들을 향하여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고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하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일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70년을 노력해야 통일이 온다고 느긋하게 생각하십시다. 이 느긋함이 없이는 조급하면 또 탈이 납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바라는 게 불안해하는 건 체제 보장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5천년 역사를 함께 살아왔고 우리 민족은 앞으로 5천년을 장구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 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난 70년, 앞으로 올 70년, 140년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도 안 납니다. 시대의 불행에 의하여 민족이 분단되었고 일국과 일민족의 형성을 못한 그 비극을 일민족 이국가로 140년 살았다는 것을 우리의 후대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인내한 이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그들에게 너 잘못했지? 하고 물은 것은 아동교육의 빵점입니다. 잘못했을수록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돼. 하고 말하면 됩니다. 6.25는 우리의 비극이래.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 총질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70년 후에 비판하도록 우리 물려두십시다. 예.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꽤 와 계실 텐데요. 혹시 내일 아침에 혹은 좀 이따 기사 제목이 소설가 조정래, 한국전쟁 양비론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경위를 세세히 따지기 시작하면 해법이 없으니까 예, 서로 좀 감싸 안고 예, 덮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풀릴 것이다. 예. 이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취지임을 제가 굳이 해석해드립니다. 요즘 좀 조심스러워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꽤 지났어요. 이제 국가의 자존과 자주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긴 한데 최근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 선생님 혹시 선생님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일본의 아베 수상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까? 아베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자가 반성하는 것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해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아프지만 용서해야 하는 것이 대인의 풍모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화를 계속 질러대는 게 아베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은 부모도 없나?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작가로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 중에도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나 보네요. 예. 네. 그 용서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안 주고 있다. 이 표현이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일 간에 이렇게 어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불매운동 좀 했어요, 과거에. 그 이번에 불매운동 시작될 때도 뭐 별로 오래 못 갈 거다. 뭐 한국은 냄비근성이 있어가지고 뭐 좀 저러다 말 거다. 이런 반응들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 시민들, 한국 국민들의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응. 과거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아베가 우리에게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기술 식민지화 되어 있는 것을 기술 독립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권 때 역사 시간 줄여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너무 소홀해져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없는 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의 근본적인 민족 감정을 건드려서 소홀해지는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고취시키고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으니 이 안이 고마운가? 아베상 여러분 일본말로 고맙습니다. 나 일본말 한마디도 못해요. 못해요. 아베상 고마워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불매운동을 시작한 게 소상인, 편의점에 소상인, 경제력이 제일 약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반품도 안 되는 맥주부터 안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번져서 전 국민화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베를 권좌에서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이이제이, 적의 손으로 적을 쳐라. 그 방법은 우리가 불매운동을 영원히 할 각오를 해야 하고 이 북한,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여행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아베가 수출 금지시켜버린 품목들 중국도 대만도 독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수입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아베를 치도록 만들어버린다. 예. 저는 사실 그 일제강점기를 안 겪어봐서요. 역사책 속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의 힘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조건에서 지금 아베 수상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일본이 하는 것을 지금 당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한국이 실력이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을 그죠? 우리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할 때는 북한도 우리와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나올 때 함께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민족은 하나다 하는 정신 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쯤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7,000만쯤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1억 3천만, 우리가 남북한 8천만입니다. 수출 세계 6위, 경제력 11에서 12로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합해서 대응한다면 옛날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아베 수상이 대한민국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죠?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베상, 우리 잘못 봤어요. 한국을. 당신은. 예, 그 말 해주고 싶고요. 이 와중에 근데 예,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이제 연장하지 않기로, 폐기가 아니고 그게 3년마다 연장 여부를 양쪽이 합의해야 연장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우리 그만할래 그러면 그만하는 걸로 원래 협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만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소미아를 그만하면 독도는 누구랑 손잡고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중국하고 독도 때문에 싸우고 있나? 갑자기 그런 착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요새 조정래 선생님 작품을 두고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대답해 주시죠 뭐. 저는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써야 하는 시대의 모든 총체를 바라볼 수 있는 책을 우선 읽습니다. 섭렵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이야기, 굵은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자잘한 것들은 다 빠뜨립니다. 생략하지요. 상징하고. 소설은 그것까지도 전부 걷어올려야 역사 진실을 표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취재를 합니다. 아리랑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은 제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편찬위에서 발간한 한국사 정사를 토대로 하고 나머지는 현장 취재를 해서
지구의 반바퀴를 지구의 반을 무대로 해서 다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진실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지금 공박하는 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일본이 해방되면서 모든 일본 주둔구에다가 보낸 밀명이 있습니다. 일본의 불리한 자리는 다 소각시켜라. 얼마 전에 KBS에게 나왔습니다. 그 문서가. 그리고 남은 게 지금 자료인데 그것만 가지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조정되는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유시민 위원장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르친 속담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탓을 하지 말라. 예. 이제 하필이면 이렇게 한일 간에 하여튼 뭐 일본 정부 관계자들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래요. 뭐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수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제기구에서 평가를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징용 피해자들 자기들 말로 징용공 뭐 징용 피해자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그 문제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게 한일협정이 국제법 위반 아니에요. 이게 인권과 인간의 기본권과 이런 인간의 기본 가치에 관한 조항을 그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은 무효잖아요. 국제법상. 그러니까 만약 그 한일 1965년의 협정으로 모든 한국인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가 다 면책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국제법 위반이죠. 그 조항이 없습니다. 아 예, 없 예.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뭐 속셈이 뭔지는 우리가 뻔히 알지만 뭐 일본 입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판국에 일본 아베 수상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책이 지금 뭐 인터넷 서점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기세등등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두고 뭐 책 이름도 입에 올리기 싫은데 요즘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그 청와대 민정수석 내려놓은 직후죠.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말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말린 이유는 지식을 다루는 자는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툭하면 법원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이영훈 씨 지식인이잖아요. 자칭. 지식인 학자들은 논리로 다투고 사실로 다투는 것이지 그걸 법원에 가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인들도 자기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만들어놨고 국회법도 다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를 왜 툭하면 법원으로 가지고 가요? 예전에 남부지법에 제 친구가 판사로 있었는데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예. 그 제대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나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공격했다고 해서 심지어 그 공격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지 않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그 책이 10만 권 팔려서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시체말로 아, 이 말 하면 나 지 사람한테 야단 말이니까 안 하고 엉터리 없는 소리를 했는가를 보기 위하여 그를 비판하기 위하여 산 게 99%다. 그러므로 그는 그 10만 권의 얼마 안 되는 인세를 받음으로써 무덤으로 가지고 가라. 예.
우리 자주 문제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의 강점을 받았고 기술과 또 경제 전반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거나 또는 심지어 얽매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과는 그 마지막 꼬리를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를 계기로 해서 어저께 그저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삼성의 이재용 씨가 지금 기분이 몹시 우울할 텐데요. 그래도 부품 소재의 탈일본 이거는 밀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분의 그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말 이야기며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 꼭 성공시키기를 바라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 최첨단 원천 기술들을 빨리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내년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습니다.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해 한 대기업들 몇몇들은 그 피어린 국민의 세금을 공짜로 먹으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박정희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기업에게 수많은 특혜를 주어서 그들이 국민을 배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은 그들이 10배를 더 투입한다는 서명을 받고 철저하게 세무감사해야 합니다. 예. 예, 어쨌거나 그 예산안이 올 정기국회 예, 여의도에서 잘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음악회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에 예, 서울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집회를 하면서 조화무게의 사상이 불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부산에서는 뭐 광주일고 정권이다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색깔론을 확산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 자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잘 모셔요. 그죠? 물론 미국 쪽에서 지소미아 뭐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딱 자르고 이제 지금 종료시키기로 했다든가 또는 반환받을 예정인 용산을 포함한 미군기지 20곳 넘는 곳 여기를 빨리 이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반환받는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는 또 한편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시는 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잘 모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자주라는 면에서 보면 과거 일본에게 강점당했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미국이 후견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 모시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자주 쓰시던 말씀이 역지사지, 서로의 처지를 바꾸자.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했을 겁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를 더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현실적 비극입니다. 이러한 세월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큰 힘이 생기는 날이 오리라 그 확신을 하고 지금은 조금 비우상에도 참읍시다. 예. 이 국제 질서는 이 거인과 꼬마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여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으로 운영되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한반도에 큰 나라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쪽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국 정부가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4대죠. 4대. 4대라는 게 원래 이념이 아니고 힘이 작은 공동체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힘이 센 이웃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4대인데 저도 지금은 우리가 미국 행정부 대통령을 잘 어떻게 보면 관리 또는 모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좋은 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모시는데 비굴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 예. 뭐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뭐 골프 카트 운전해주고 같이 라운딩 하다가 벙커에 빠져서 막 흙흙지금 나오다가 막 굴르고 이거는 4대의 기술을 모르는 그렇죠. 나라 같아요. 그죠? 네. 4대를 할 때도 예법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자존심이 있죠. 그럼요. 자존심. 내가 비굴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야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선생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지 않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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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는 분단되었던 시간만큼의 최소한 분단되었던 시간만큼의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길게 내다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자. 그리고 민족 자존과 국가적 자주의 문제도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환경이 올 때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실용적으로 예. 지금처럼 해나가면 된다. 예. 그렇게 결론 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 대전 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 주제입니다. 공정, 공평, 정의 이런 문제예요. 지금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조국이 이 공정, 공평, 정의라는 이 원칙을 심각하게 해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좀 오늘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 정의롭고 모든 과정이 더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좀 더 고르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상황,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상황 선생님 어떻게 대체로 보고 계십니까?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조국은 저와 같은 조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객관성을 확보해서 말합니다. 조국은 문제 많고 탈 많은 조국을 위하여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조국을 위하여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한 인물이 없고 그만한 정직이 없고 그만한 맷집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가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했습니다. 쓸만한 인물을 못된 놈들이 뭉쳐서 살해한 것이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노회찬 아닙니까? 아, 이러고 보니까 노씨가 맞네. 조국도 같은 선상에서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귀한 우리의 인재입니다.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도 우리를 속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믿고 그를 철저하게 지지합시다.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한국 사회가 이제 짧게 보면 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데이터를 경제 통계를 보더라도 경제는 그래도
성장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또 이미 소득을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시민들은 또 괜찮게 왔는데 기업들도 그때는 부채 더미에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특히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빚도 많지 않고요. 금융기관들도 매우 건전해졌고. 예, A+입니다. 세계 평가가. 예, 시민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진 시민들이 많다. 데이터상으로도 빈부격차가 지난 20년간 좀 확대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 좀 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이른바 갑질하는 이런 행태도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앞으로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들 각자가 좀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으켜야 될까요? 아휴, 참 힘든 이야기죠. 저는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천년의 질문이라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마음 속에 도둑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고 돈을 신으로 모시는 도둑놈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제어하는 것, 억누르는 것, 그것이 인문 교육이고 인간 교육이고 품성 교육인데 우리는 경쟁해서 친구에게 노트도 안 빌려주는 친구를 최고로 삼는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가지고 대학 입시까지 갑니다. 인간 교육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양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말만 민주주의였지 전혀 가르친 바가 없고 실천한 바가 없는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바꿔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열매를 따려고 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어 시간 반으로 줄여, 수학 시간 반으로 줄여, 체육 시간 늘려, 역사 시간 늘려, 노는 시간 늘려. 여러분, 서울대 출신, 저는 동국대학 출신, 서울대 출신들 머리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30년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서 사람답게 사회적 역할을 한 숫자는 2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비실비실이에요. 문제는 학벌일 종교 소용없어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생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예. 이렇게 작가는 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논리와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사람이 발전 좋아지는 거, 훌륭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제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여쭤본 건데 그 대답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이신지는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미리 답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그거 들려주세요. 진보의 핵심 가치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갈라먹자. 그것이 복지 아니냐. 그럼 경제는 망한다. 뭐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되게 복지를 핍박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복지는 성장과 선순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의 밑천이다. 사람이 밑천이니까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없습니다. 밥만 많이 먹고 힘만 세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돌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 불룩하게 나온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피돌기가 잘 되고 온몸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그것이 건강한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인 정책, 경제정책에 따라붙는 이 무슨 그런 그 쪼가리 정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정책과 대등하게 일체화된 그런 정책이고 전략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분은 말씀을 진짜 구수하게 하시죠? 제가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드릴 때는 굉장히 고상한 전문용어로 포장된 문장으로 보고를 들었던 건데, 저걸 저렇게 바꾸셔가지고 배만 볼록 나온다고, 머리만 굵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 피돌기가 잘 돼야 된다. 진짜 언어의 마술사세요, 그죠? 저게 저 답변을, 저 말씀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지금 야당이나 보수 지식인들이 나라 망한다라고 말할 때 맨날 공격하는 소득 주도 성장, 그 정책의 기본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저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경제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망했다. 근데 저는 좀 보면서 좀 황당한 게, 민간 기업들의 인력 채용이 부진해서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부의 일일까요? 저는 지금 정부가 재정 투입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나마 지난 7월에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 지난 30만 명 가깝게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자랑이냐, 재정 투입해서 일자리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했잖아요.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하고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평균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나오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요즘 뭐 이런 강연도 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득 주도 성장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좀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세상 만드는데 도움 되겠죠? 어떻습니까? 복지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국가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국민에게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리고 하루 평균 12시간, 13시간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서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헌했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기꾼과 도둑놈을 빼놓고 미약할 끓인 사람도 국가에 공헌했고 청소부도 공헌했습니다. 그러므로 3만 불대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헌하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60대 이상 모두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국가의 시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독재 정권을 거쳐오면서 국민에게 중축적 공갈 협박을 쳐가지고 국민만 4대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군림할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국가를 향하여 끝없이 내놓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도 많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위 10%가 국민 경제의 60.5%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은 무력이 제일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무력이 제일 세죠. 두 번째, 세계의 과학을 움직이는 원천 기술 발명 특허가 75%가 미국 겁니다. 거기서 로열티만 받아들여도 국민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GDP 3만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7만 불이지만 정확히 5만 2천 불. 그리고 세 번째는 카네기 록펠러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하워드 휴스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돈을 줘서 하버드도 모두 대학 다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업주 10조, 그 부인 5조, 그 아들 3조 그런 기업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단 한 푼도 사회를 위하여 공익법인에 돈을 낸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30개의 대기업을 상시 세무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하는 건 철저히 규명해서 감옥 보내야 한다. 그 세금과 그 비자금만 가져놔도 국민을 위하여 100조의 돈을 복지자금을 쓸 수 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주제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제일 최근작인 천년의 질문에서 주인공 직업이 기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어 나가려면 생각과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줘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과 마음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하나로 모으려면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만나고 해석을 듣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론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최근작의 그 주인공을 기자로 설정함으로써 선생님께서 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는데 맞죠? 예. 아, 우리나라를 망쳐온 다섯 개의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언론. 이 다섯 개가 얽혀져가지고 국민을 속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소설을 77 나이에 탈장 수술을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쓸 때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나이가 다 지었어요. 묘자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우리 아들도 이미 끝났어요. 나이 쉰다 됐거든요. 우리 손자들만큼은 이런 생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이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폄하하고 언론을 위하여 자기 이성만 채우면서 결탁한 그 언론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의 시대는 끝나가고 유시민 연당 유튜브 하잖아요. 거기에 100만이 몰려갑니다. 신문 지금 20만도 안 팔린 신문을 수룩해요. 정신 차려라, 반성하라, 속죄하라. 예. 약간 갑자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그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일이 지적을 당할 때 그걸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어디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 나가서 좀 기자분들이 좀 듣기 싫어할 만한 말씀을 한두 마디 했거든요. 그때 아니냐 다를까 그냥 어제 오늘 이틀 내내 그저께부터
그냥 종편 뭐 이런 무슨 지엇지엇 디귿 신문 이런 데에서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약간 반응을 좀 보여야겠죠. 여기 또 기자분들 취재하러 많이 오셨다는데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제가 또 언론인들을 욕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조국 지명자와 관련된 보도, 이게 한 2주일 동안 제가 그 방송 나갔을 때 27만 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50만 건도 넘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뺏겨선 기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조국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냐 하지 않냐 판단을 해야 돼요. 하려면 우선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이 있어야 되고, 그 합리적 추론의 결과 적합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 그 청문회 준비팀에서 이제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해명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소위 폭로, 제대로 된 폭로도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팩트에서 맞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국 지명자의 거취를 둘러싼 전선이 추론이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확정 그 단계에 지금 전선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거 하라고 청문회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요구해가지고.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팩트들이 충돌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가 밝혀지는 기회를 안 가지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추론과 판단은 그 팩트들을 점검하고 나서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는 지금 외고를 시험 없이 뭐 정원외로 특례로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그건 팩트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학을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일반 전형 수시로 들어갔어요. 예, AP랑 영어 논술도 받고 면접도 다 봤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충돌하고 있어. 사모펀드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인데, 사모펀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적으로 모으는 펀드예요. 공모펀드가 아니고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펀드라고요. 원래부터 가족끼리 하거나 친구끼리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모펀드고, 그런 사모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 펀드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직도 팩트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지 않은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뭐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조국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칼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칼럼에 팩트를 제시해야 돼요. 그 팩트에 의거해서 어떤 추론을 거쳐서 그 결론에 이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천박하다, 위선자다 딱 단죄해놓고, 그리고 조국 편 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고 진영 논리다, 이거는 횡포죠. 반지성주의고 선동이에요. 제가 언론에게 요청하는 간단합니다. 팩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그거 하나예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저도 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조국 말고는 법무장관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조국은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자가 발견되면 아웃돼야 돼요.
그죠? 제가 진영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제가 합리적인 논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촛불을 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만들어내었던 나의 판단이 무엇인가? 그 나의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할 때 그 사실로부터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게 지성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방송에서 괜히 마스크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어길로 좀 나갔는데, 제가 대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성인답게, 지성인이 되려는 사람답게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에게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촛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선생님 이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죠? 좋습니다. 예. 네. 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기자 욕했다 이렇게 서운해하시지 말고요, 지성인답게 나의 기사 작성 태도가 충분히 과학적이었나, 합리적이었나, 이성적이었나, 그걸 한번 돌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연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 작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만 그만. 저는 출마할 일 같은 거 없으니까 연호하지 마세요. 하도 이제 세상이 좀 어지럽고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나를 좀 설레게 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막 설레임이 생기는 그런 현실의 일이나 혹은 상상 속의 일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눌 수 있게 뭐 하나 주고 가시죠. 그런 거 별로 없고, 우리 조국의 문제가 조국을 위하여 잘 해결되길 바라는 게 지금 가장 화급한 제 요구사항이고, 제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수다를 그만 떨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자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더욱더 앞으로 빛나게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려면, 오늘 들어보니까 기념관을 만든다는데 한 150억이라고 말해서, 아 적다, 그보다 더 많이 모금을 해서라도 국가 돈을 더 많아내서 노무현 뮤지컬을, 아 노무현 제목 정했어요, 뮤지컬을 직업 배우들이 말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연 번갈아 가면서 해서 최고의 관광 상품을 만들자. 입장료는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또 받자.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장학기금으로 만들자. 그 공연장을 기념관 질 때 함께 지자. 그리고 거기서 뮤지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식을 하는 장소를 만들고, 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산에는 나무가 많은데 이 길가로 묘소까지 오는데 나무가 너무 없어요. 느티나면 우리 순수한 우리 토종 나무를 그늘이 굉장히 그게 무성하고 크잖아요. 드문드문 심어서 자연의 쉼터, 자연의 독서관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물려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좀 설레네요. 내년 음악회 때는 저 기념관이 다 지어져서 그 앞이 이제 밋밋한 계단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앞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광장처럼. 그 광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 가을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념관이 완성되었을 때 이 봉하마을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런 거 상상하면 조금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 아까 유엔 총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인을 하는 테이블 10개, 그 10개까지 아니더라도 5개만이라도 예,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좀 가슴이 많이 설레네요. 여러분들 오늘 봉화대담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그런 설레임을 한 조각씩 안고 예, 오늘 공연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